말씀과 함께 여는 이 새벽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묵상할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스라 10장 6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셉의 아들 여호아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서로 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며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아홉째 달 20일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아멘. 2007년은 한국교회 대부흥 100주년이었습니다. 이를 기념해서 많은 행사와 집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1907년 평양 대부흥과 같은 그런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변화의 역사는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평양 대부흥에 대해서 그것이 어떤 것이었는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평양 대부흥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와 대강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평양 대부흥의 씨앗은 1903년 원산에서 잉태되었습니다. 하디 선교사가 성경 공부를 인도하면서 한국인들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은 한국인의 각성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의 각성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인들, 성도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합니다. 이에 감동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디는 많은 집회들을 인도하는데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전국적으로 죄의 고백과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1907년 1월 2일부터 15일까지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열린 사경회에서 그 회개운동이 절정에 달했습니다. 길선주 장로가 집회를 인도했는데 설교를 마치고 기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기도회 도중에 일어나 많은 회중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친구 한 사람이 죽으면서 자신에게 100달러를 남기면서 자기 아내, 즉 미망인에게 이것을 써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것을 자신이 횡령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길선주 장로는 눈물로 고백했습니다. 바로 자신이 악원과 같은 그런 죄인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통곡하면서 회개하면서 많은 회중 앞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날 그 돈 전액을 그 미망인에게 다시 돌려드리겠다면서 공개적으로 자복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마음에 찔림을 받아 줄줄이 자복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심지어는 죄인을 잡으러 온 경찰이 떼굴떼굴 구르면서 바로 자신이 그 죄인이라며 고백을 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 기독교를 비판하기 위해서 왔던 승려가 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평양 대부흥은 모든 죄를 토해내는 철저한 통회와 자복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감정적인 울부짖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변화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에스라는 이스라엘 민족의 죄 때문에 북받쳐 오르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통곡하고 기도하며 죄를 자복했습니다. 옷을 찢고 머리와 수염을 뜯으며 눈물 뿌려 애통해 하던 에스라에게 스가냐가 찾아와서 용기를 불어줍니다. 모든 백성이 이제 이방
여인을 내보내기로 했다며 하나님의 뜻을 이제 추진해 나가라고 힘을 실어줍니다. 많은 백성들도 그렇게 하겠다고 맹세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스라는 백성들의 죄 때문에 슬퍼하며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총회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소집합니다. 때가 우기이기에 엄청나게 큰 비가 내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백성들이 다 모였습니다. 이스라가 백성 앞에서 결단을 촉구하는데 그는 이것이 민족의 생사가 달린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에서 승부를 걸어야 민족의 미래가 있다는 믿음이 확고했습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먼저 이방인을 아내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들인 그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고 명합니다. 에스겔이 백성에게 촉구한 내용은 바로 진정한 회개의 바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는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죄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하나 낱낱이 고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에 따른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말로만 하는 고백은 회개라고 할 수 없습니다. 평양 대부흥은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신 놀라운 사건입니다.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복과 회개, 그리고 그에 따른 결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내 곳곳에서 사람들은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과거에 피해를 주었던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사람들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리고 훔친 물건과 돈을 돌려주고 부당이익을 취한 거금을 돌려주는 역사가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기록한 선교사님들의 기록에는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복하고 회개할 때 희망이 있습니다. 누구나 잘못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의 단계인 결단과 삶의 변화까지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살아가며 늘 넘어지고 죄를 짓습니다. 한없는 자비로 용서하시고 결단할 수 있도록 하셔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죄사
붉은 대로